다음은 회고사가 있겠습니다. 6.25 통영 상륙작전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이 자리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회고사는 6.25 통영 상륙작전에 참전하신 해병 1기 이봉식 참전 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에 행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참전 전우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67년 전 북계군의 남침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조국이 풍전동화에 이 속에서도 한국 해병대는 이곳 조국에서 한국 전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단독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적을 물리쳤습니다. 당시 전사하신 해병용사들 기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 우리 김성은 부대는 거제도 점령을 기도한 북계군 7사단 통영을 점거하고 있던 이를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진동리 전투 직후의 피곤함도 잊은 채 8월 16일 야간 함정편으로 새벽 기습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원문 고개를 점령하고 8월 19일 통영을 완전히 탈환한 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투 승리를 접하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전 세계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전투였지만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살아남아 회고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눈에는 백병전으로 이 고장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우리 해병대 용사들이 눈에 아려듭니다. 당시 우리들에게 지급된 보급품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운동화 차림에 철모도 없고 애먼수 옷장밖에 없었습니다. 주먹밥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굶는 날이 많았고 교통로를 파기 위해서는 이웃에서 곡간이와 삽을 빌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해병대 정신의 일념으로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싸움은 이긴다는 해병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우들이 매년 포령으로 비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노병의 바람이라면 여기 해병대 장병님 전우의 여러분들께서 국가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보의 선구자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치열했던 역사를 되새기게 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힘쓰신 경남연합회 통영 전우회 존경하는 통영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국회 이군원 의원님 우리 중앙회 총재님으로 계시는 윤학준 전 사령관님 멀리서 오셨습니다만은 해병대 제1사단 최창룡 장군님 해병대 여하부대 전 회원에게 전 대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끝으로 이 의고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3일 참전자 이동식. 네, 자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